1974년 지어진 후 안전진단 D등급의 위험한 아파트로 날아가던 강남 아파트는 지금 힐스테이트 관악 뉴포레로 재건축 중입니다. 1969년 지어진 후 서울에서 가장 위험한 주택으로 불린 정릉 스카이 연립주택도 2019년 정릉 하늘마루로 재건축됐죠. 여전히 서울에는 재건축이 필요한 낡은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2월 4일 대도시권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되면서 재건축 예정 지역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여러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공공직접 시행 정비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도 있지만 부정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품질이 떨어지고 미관이 좋지 않은 아파트가 지어진다는 건데요. 과연 실제로도 그런지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 아파트의 공사 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10분 거리 안에 구로 디지털 단지역, 초등학교, 도림천이 다 있는 초역세권, 학세권, 수세권 입지에 현대 힐스테이트 관악 뉴포레가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 중입니다. 최고 35층에 총 1143세대가 들어가는 대단지 아파트죠. 여느 브랜드 아파트들처럼 깔끔한 외관에 클린 생활시설, 어린이집, 배드민턴장이 갖춰질 예정인데요. 원래 이 자리엔 흉가처럼 낡아가는 아파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진짜 건물도 많이 낡았었고 뭐 콘크리트 뭐 철근까지 보일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원래 여기 1974년도에 지어진 강남 아파트가 있었는데 2001년 이제 재난 위험 시설 D등급으로 지정되고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뭐 빈집은 거의 뭐 계속 추가적으로 생겼던 것 같습니다. 2019년 3월부터 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외벽에 크랙이 심하게 있었고 구조적으로도 붕괴 위험이 있는 위험한 상태여서 즉시 철거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1995년부터 조합이 만들어져 재건축을 추진해왔지만 많은 조합이 그렇듯이 조합의 행정처리 문제로 진행이 느려졌고 그러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을 탈퇴하기도 했습니다. 대지 면적 대비 세대수가 많아 사업성이 좋지 않았던 데다 빚까지 늘어나다 보니 시공사가 사업을 포기하는 일이 4번이나 있었습니다. 2016년 SH가 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 배양수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강민입니다. 네. 1974년 지어진 강남 아파트는 D등급의 재난위험 시설이었습니다. D등급 건물은 붕괴 위험이 있어서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없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꼭 필요했지만 낮은 사업성과 전 조합의 미숙한 행정처리로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이와 같이 도심에 방치되고 있는 재난위험시설을 해석하고자 전문성과 투명한 업무 처리가 가능했던 우리 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2016년 12월 조합과 공동사업 시행 약정을 체결한 후 과거 조합에서 무리한 선 이주에 따른 이자 비용 부담 및 사업 장기화에 따른 용역비 미지급에 따라 경 공매가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서울시와 우리공사에서 사업비를 대여하고 2017년에 정비계획 변경으로 용적률을 406%로 늘려 더 많은 세대수가 들어갈 수 있게 했고요. 공공기업 비율을 낮춰서 사업성을 높였습니다. 같은 해 10월에 사업 시행 계획 변경 인가를 득하고 시공사 입찰을 통해 조합원들이 가장 많이 원한 건설사와 계약했으며 다음 해인 2018년 3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SH가 참여하여 일반 조합인 경우 대략 4-5년이 걸리는 사업계획 인가와 시공자 선정,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우리공사가 참여하여 단 15개월 만에 진행한 것입니다.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아 여러 차례 사업이 중단된 것이었지만 SH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니까 사업 지연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SH와 재건축조합 그리고 구청과도 협업이 잘 되어서 인허가도 신속하게 진행됐고 철거 과정에서도 구청 협의를 통해 부분 철거 승인을 받아 조기에 철거를 시작하여 착공을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총 1143세대 중 조합원 물량 878세대를 제외한 일반 분양분
139세대는 기업헌 임대주택 뉴스테이를 운영하도록 했고요. 나머지 126세대는 서울시가 매입해서 행복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SH 참여로 사업비가 확보되면서 시공사 입장에서도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2주부터 철거 시작까지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던 걸 6개월 안에 완료했고 착공 이후에도 마감재 고급화, 특화 설계 등을 통해 명품 단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옛날 강남 아파트처럼 재개발과 재건축이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정체되고 있는 곳들이 많은데요. 이런 곳들의 정비 사업을 공공이 주도할 경우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조합만 주도할 경우 전문성이 부족해서 여러 허점이 발견되거나 진행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 1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저희 공사 같은 공기업이 시행하는 경우 민간의 평균 소요 기간보다 대폭 단축될 수 있습니다.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및 자치구와 구성한 협의체를 통해서 인허가 절차를 간소함으로써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현 공사 진행 중에는 우리 공사가 민간 정비 사업에서 시행하지 않는 공공시행자만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도입해 공사 총괄 관리자 역할로서 현장의 품질 안전관리, 공정관리, 원가관리까지 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공공주도 정비 사업의 초기 사업 모델로서 기초가 될 만한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지난 4일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3년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신규 도입해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 주거지 등을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 직접 시행 사업은 토지주 등이 먼저 사업을 제안하고 주민 3분의 2에 해당하는 동의율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서만 시행하게 됩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텅텅 빈 채로 낡아가던 아파트가 역세권 대단지 신축 아파트로 변신하게 된 것처럼 기존의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한층 더 좋아질 국민의 주거환경을 기대하겠습니다.